안녕하세요. 명희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0, 50대 발병 1위의 암은 간암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는 간암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46.9명으로 폐암 28.7명, 위암 25.4명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소리 없이 중년을 위협하는 간암. 하지만 공포를 키우기보단 바로 아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걸음이겠죠. 명희의 건강 비결 간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암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간암 전문의 서경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서경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희가요 지금까지 위암, 폐암, 유방암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위암과 폐암 그리고 유방암과 이 간암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간암은 일단 그 간 경변이 있는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워낙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생긴다는 게 큰, 하여튼 큰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장기는 절제를 해도 되는데, 간은 중요한 장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절제가 다 절제할 수가 없는 장기죠. 전 절제가 불가능하고. 네. 네. 어려운 병이지만 이 어려운 간암을 이기려면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겠죠. 오늘도 간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간암의 진단 방법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간암 5년 생존율 그래프로 준비했습니다. 간암은 한때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췌장암, 폐암과 함께 10% 내외의 낮은 생존율을 보였던 간암. 하지만 조기 검진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간암 생존율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 어려운 간암이 2배 이상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치료법에 있어서 선진화되고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조기 간암을 많이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을 최근에 조기 간암을 조기에만 발견을 하면은 네.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그런 좋은 치료법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병기별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간암의 병기는 다른 거하고 좀 틀리게 봐야 되는데요. 네. 몇 개 우리나라하고 또 외국하고 다르고요? 이런 간암 병기가 틀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암은 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간암보다 간 기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간 기능이 나빠서 결국 사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만은 네. 보통 한 2기 보통 알기로 2기 이내에만 들어오면은 반 이상 생존율이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수치일 뿐이고 큰 네.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만 발견해서 네. 자기가 관심을 잘 갖고 있고 네. 자기가 생길 사람들은 아직 국한돼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이 잘 검진을 해서 발견을 하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잘 적용해서 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네. 간암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간암으로 의심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간암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요새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증상이 생겨서 오게 되면 벌써 그거는 상당히 조금 진행이 된 가능성이 많고요. 간암은 이렇게 고위험군이라고 말하는 B형, C형 간염을 갖고 있다든지 고령의 남자
암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검진을 하다가 발견이 되는데 처음에는 주로 초음파 검사, 몸에 해를 안 끼치고 간편하고 네. 이런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고 네. 또 혈액 검사는 이제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아 단백 네, 검사요? 그 두 가지를 주로 많이 검사하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정확한 검사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럼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이 두 네. 가지 검사를 받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 검사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하고 사람이, 사람마다의 그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그 간암 환자분들이 간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초음파로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CT나 MRI에 예,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 초음파 검사는 뭔지 알겠는데요, 선생님. 태아 단백 검사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혈청에서 나오는 건데 네. 이게 태아 시절에 많이 분비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사실 잘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암에서 간암에서 이런 알파 태아 단백이 다시 생기는지. 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네. 하여튼 간암에서 이런 것들이 분비되게 되고 따라서 이거를 이게 수치가 높으면 간암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위험군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특별히 이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비형 간염이 있는데 다른 증상이 없다. 그렇지만 하여튼 비형 간염이 있으면은 다른 분보다 생길 확률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네.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을 받으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어서 진행이 돼서 간 경변증이 증상이 보인다든지 네. 간 경변증이 이런 다른 데서 보이기 시작하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매년 한 3-4%의 환자들이 간 경변에서 간암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자주 받아야 되지만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마나 돈을 들여서 얼마나 찾느냐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군, 간경변이 심하고 이제 한 번 또 수술을 간암이 생겼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3-4개월마다 한 번씩 봐야 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경변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한 6개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나 이제 피검사 같이 받는 거죠. 네.